이게 이제 화가 나서 쓰는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케이트 이 여자가 누구냐면 케이트 블란쳇인가 그런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 뉴욕에서 아주 부잣집 마나님으로 있다가 남편이 망했어요. 폭삭 망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러면서 상처도 입었어. 또 뭐 이제 남편이 재벌인데 뭐 또 바람도 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상류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내가 아는 사람도요. 내가 아는 초등학교 후배지. 내 초등학교 후배인데 어릴 때 나보고 오빠 오빠 그랬어. 지금 오라버니라고 그러지 당연히. 불과 한 3, 4년 전에 나한테 인터넷으로 뭐 내일이 열 때 이름이 한정이거든요. 곽한정. 그러니까 혹시 곽영일 선생님 한정이 오빠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맞다! 그랬지, 내가.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났는데 얘가 요새 보니까 완전히 애가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 남편이 무슨 이거 나쁜 일이 아니지. 뭐 지방신문사 국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거 언론인들이요. 저 사람도 저 언론인이지만은 이게 맨날 글만 쓰고 다 사업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사업을 친구 따라 시행을 하다가 10천만 원 다 말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산에 그 자이 60평짜리 살았거든? 하여튼 결론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 그래갖고 친정어머니가 뭐 좀 도와줘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분식센터 같이. 아, 이게 힘들어졌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쉬워도 잘 사다가 못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차하고 집은 줄이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 자, 이 주인공이 재벌 부인으로 살다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이복 여동생이 있어.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빈민가에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 집으로 와서 이제 얹혀 살려고 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갖고 택시기사한테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어디다 내려준 거야? 자,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입니까? 화이트보드가? 네. 나 이거 이런 데 안 써봐가지고. 여기가 어디죠? 그러는 거죠. 차 타고 가서, 티큐브 신도림역에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데 내려놨어. 외국이야. 기사님, 여기 어디예요? Where is this? 이렇게 안 하고, Where am I? 한번 해보세요. Where am I? Where am I? 저분이 지금 원래 공문과 나와서 시인이에요, 시인. Where am I? Shut up! 근데 갑자기 두 달 전부터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서, Shut up! 필리핀 선생님하고 매일 하는데 또 이쁜가 봐, 조금 또 이쁜가 봐. 근데 굉장히 지금 회화를 저렇게 글 쓰는 사람 하나 지금 한 달 됐나요? Yes, one month. 미치겠네. 저기 탕비실에 잠깐만 학생 탕비실에 있는 걸레 같은 거 확 이렇게 아 조용히 좀 해 이 사람아 오바를 하고 있어 완전히 저 사람이 요새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저 영어로 얘기하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억양은 많이 좋아졌어 아 조용히 해 이 사람 저 사람 오늘은 영어보다 아니 지금 물레 여기 왔다고 두 사람이 다 같이 speak loud. Speak loud.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면 영어는 성공하는 겁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면 영어는 성공하는 겁니다. 예. 여자분이요? 남자분이 아니고? 네. 아, 영광입니다. 남자시죠? 앉으세요. 그 교재 좀 가져, 교재 가져. 그래가지고 여하튼 여기가 어디죠? 선생님들이. 요즘 이제 영어 수업을 많이 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예. Where were we? 시작. Where were we? Where were we? Where was I? Where was I? 예.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상희. 네? 박상희. 박상희 씨. 지금 박상희 씨는 어학 공부할 때 발전하기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아니, 아시네. 꼭 이런 분들이 꼭 자기 문제를 알아. 자, 중요한 건 문제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근데 문제는 잘 안 들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단어나 어휘를 정확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안 들려요? 네. 아, 그래요? 그냥 그대로 흉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더 하지만 발음을 하지 않아요, 잘.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목소리를 작게 듣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계속 시험 보고 뭐 하고, 그래서 영어는 큰 소리로 말하면 성공한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작은 소리로 말하면, 작은 소리로 하면, 불을 좀 환하게 좀, 저기, 학생, 불 좀 켜세요, 하나.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두워서 안 됩니다. 빨간 거 누르면 돼요. 네. 작은 소리로 하면 자기 발음이 정확한지 맞았는지 틀린지 본인도 모르고 옆에 선생도 모릅니다. 오케이? 이사장. 네. 맞아. 그런데 큰 소리로 해서 그 발음이 정확하잖아? 그러면 업이 되게 돼 있어요.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자기 발음이 틀렸잖아? 그럼 고치게 돼요.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지? 옆에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모든 뭐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요즘에 아까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목사님들 설교를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요즘에 뭐 목사님들이 뭐 60대 은퇴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70면 은퇴하시는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70에 설교를 관두더라도 계속 꾸준히 한 달 한두 번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명설교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나오는 거예요. 72살, 3살, 4살에, 위대한 피카소, 여기 예술하시는 분도 있지만, 피카소의 위대한 작품 중 80이 넘어가지고 다, 90이 다 돼서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 29년째 방송 강의를 하고, 한 30년 가까이 이걸 하다 보니까, 영어 강사 플러스 알파 약간, 무슨 정신심리실험사 같은 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강의만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해도 학생들이 안 따라와 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젊었을 때는 그냥 한 시간 나한테 주어지면은 강의만 한 시간 내내 했어요. 내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 자신도 그랬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 틈틈이 얘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한때는 좀 많이 너무 했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가? 영어를 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나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한테 효과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건데, 열심히 가르치면 뭐예요? 안 하면 고만인데.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이콜로지,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젊었을 때 영어만, 나 원래 경제학과 출신인데 영어만 하고 뭐 유학 가서 행정학을 하고 그런데 거기 관심을 갖고 갔다 보니까 언어학,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국은 내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linguistics. 이거는 인문학이거든요. 네. 언어학이죠. 응용 언어학에서 applied linguistics라고 하면 이제 음악도 고전 음악, 클래식 피아노 같은 게 있고 applied linguistics라고 applied 응용 실용 음악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재즈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또 미술도 회화 하시는 분도 있고 페인팅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디자인이라든가 또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공이라든가 그걸 applied art라고 합니다. 응용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에 있어서의 그 파생 분야. 그래서 연구를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위 박사학위를 이제 제가 어떻게 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명예를 하나 갖게 됐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어는 언어더라. 그래서 영어 강의를 그냥 뭐 그냥 여러분이 고3 수능 준비생도 아니고 또 대학생 뭐 토익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토익 점수를 따갈 당장 다음 달에 제출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성인들 지금도 내가 여기 4층 라운지에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좀 보다 왔는데 내 바로 뒷줄에
네 명의 젊은 여성, 뭐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펴가지고 뭐 What is your hobby? 뭐 대답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스타디 그룹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구멍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아 지금 9층에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올라갑시다 그러려다가 자제해라. 괜히 망신 당하지 말고. 아 데리고 올라오고 싶더라고. 여기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 결국 영어라고 하는 건 언어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행위입니다. 습관적인 행위. 예. 이 습관적인 행위는 결국 우리가 버릇을 말하죠. habit. 예. 다 가면 다 똑같아요. 나중에 가면요. 성경하고요. 이건 목사님들이 좀 펄떡 뛰겠지만 이슬람 경전 코란하고요. 다 좋은 얘기, 저 불경 같은 거 보면은, 좋은 말씀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다. 이걸 그래서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그러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믿는 주체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거 다 있는 얘기인데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고 언어는 습관적인 행위이고 습관적인 행위는 바로 버릇이다.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엄청납니다.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격 형성에. 그리고 이 성격 형성이 지나 이 성격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예, 네, 운명을 바꿔놓다. 데스티니. 여기 지금 제가 아는 그 대학 교육 방송의 장국장이 사실 저렇게 하지만 굉장히 성격이 밝고 또 여기 알고 있는 여루제 또 여기 사진 포토 회사의 또 여루제 또 이상호 대표도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긍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웬만하면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때워. 부정적인 사람 돈이 많이 들어가. 일일이 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아, 됐습니다. 수고했어. 네. 그 굉장히 긍정. 그래서 운명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결국은 영어 공부는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자녀 초등학교 때는 활발했어요. 청주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뭐 청주에 지점에 계셨으니까 3학년 때 서울로 왔는데 이거는 뭐 청주는 조용했거든요. 한 반에 한 50명, 60명 서울 오니까 내가 몇 반이냐 하면 103번이야. 번호가 103번. 우리 반에 103명 콩나물 교실 옛날 들어봤어요. 103명이야. 그래갖고 내가 6월달에 전화를 하는데 103번이야. 선생님이 저기 계셔. 그 선생님 내가 TV는 사랑하실 거에서 2002년대에 만나뵀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뉴욕에 독신자 아파트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교사하시던 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 그 아파트에서만 몇 명이 찾았대요. TV는 잘 사랑하실 거에서. 그래갖고 선생님도 나는 누가 안 찾나 그러셨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에서 50년 동안 선생님 하셨는데 이미 그 아파트에서 몇 명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TV는 잘할 걸 보면서 경쟁이 붙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거기 계신지 몰랐지. 근데 2002년에 이제 해서 찾았는데 아유 한정이가 나를 찾았구나 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103번인데 조금 이따 두 명도 105번이야. 105번. 야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2학기 때 반장을 한 거 있지 내가. 나도 대단한 놈이요.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이 소년 곽한정이가 반장을 서울놈들이 벌써 얼마나 나를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 속에 이 소년 곽한정이가 반장을 했어.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돼.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경희대학교 앞에 그 회기동의 청량국민학교인데 이거 영어랑 관련이 있어.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요 또 다른 세상이야. 내가 무시험 추첨제로 들어갔거든요. 벌써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사립학교에서 애들 오지 뭐하지 자녀들 키워보 이제 그 이게 오 중학교 때 1등 했지 1, 2등 중학교 가니까 벌써 한 7, 8등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쯤 되면요 또 초등학교 놀았던 애들이 또 공부를 시작해요 슬슬.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암흑이야 암흑. 풀팍 죽었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는 더
이름 알 수가 없죠. 대학 때는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뭐 학교 서열화 쫙 있지. 이거 뭐 이 학교 저 학교 편입 단위지.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참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종교적인 게 되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겪어본 사람이면 다 같이 보세요. Blessing in adversity. 시작. Blessing in adversity. 잘하시네. 사실 저 틀렸단 말이에요. 장점 틀렸으면 고치면 돼. 다시 한번. 그냥 크게 하니까 틀리는 게 보이거든. 다시. Blessing. In adversity. In adversity. 우리 성경책에 보면 말입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또 훌륭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면은. 모든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안에 축복.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생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고생이나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냥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모든, 그래서 나는 꼭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강 같은 데 가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되게 조금 하신 분도 있고, 해보고 싶은데 전혀 시간이 없어 못한 사람. 어? 우리 장국장처럼 또, 시를 쓰다 보니까 뭐 영어는 뭐, 우리말만 가지고 하고, 관심은 가졌지만, 특히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내가 또,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야 뭐 학원도 많이 나요. 프랜차이즈도 하고 뭐 비즈니스. 지금 나이가 드니까 모든 일들을 뭐 과경일 전화용 회사라든가 다 우리 협력업체에서 해주니까 나는 좀 한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어떤가. 요새는 이렇게 멘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강 들어오기 전에도, 제 제자, 지금 이제, 안식년이지만, 내 제자 하나가 한국에 취직이 안 되니까, 뭐, 마흔대 원서를 넣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호주에 해외 취업이 서류전형 통과됐다. 그래서, 오전 내내 지금 훈련시켰어요. 인터뷰 훈련시켰어요, 제가. 어떻게 해라. 계속 카톡으로 보내놓고 발음 교정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내가 박사 논문 쓸 때, 아무 조건 없이 막 PC 작업도 해줬던 학생이 꼭 그래서가 아니라, 또 하나, 우연히 알게 되는데, 해태 타이거스에서 포수를 하던 사람인데, 김종남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죠. 일찍, 광주를 나오고. 근데 일찍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야구를 관뒀습니다만은,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형님, 꼭 큰 형님이래. 자기는 솔직히, 이 친구 얘기 들으면 고민이 있어. 영어 책을 보면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 수업을 안 들어가고 야구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EBS 책으로 ABC부터 다 써라. 창피해서 시작을 못 하겠다는 거야. 학원을 갈래도. 나 그런 학생들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너 내가 직접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나한테 와서 얘기 들어라. 그래서 열심히 날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굉장히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둘러싸인 축복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그 고생이 좋은 걸 모르고 고생 자체를 그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영어를 하더라도 이제 제 경험담을 많이 얘기하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후기 고등학교를 갔어요. 옛날엔 전기 후기가 있었는데, 대학교도 뭐 당연히 전기를 떨어졌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내 경성고등학교 3학년 3반 출신인데, 우리 반이 60명이에요. 60명 중에 지금 반창회를 나가보면 34명이 고대를 갔어. 많이도 갔어. 우수반이거든요. 20명은 들어가고 14명은 재수해서. 나도 한 20등쯤 했거든요. 대학에 못 들어갔어. 또 연대를 많이 못 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새 반창회 나가보면 한 20명 나오는데요. 한 10대명이 고려대학교야.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고려대학에서 박사 받았으니까 껴주라 그랬더니, 아, 뭐 좀 웃더라고. 근데 결국은 60명 중에 34명이 고대를 갔는데 거긴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재수하고. 그다음부터 뭐 내 대학교라는 거는 뭐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정상적으로 남들이 원하는 스카이 대학에 좋은 학교에 상과대학에 들어갔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쯤 우리은행에서 정년퇴직하고 내 친구들처럼 55이니까 지금쯤 아마 어디 뭐 수금하는 거 있죠? 지점장도 퇴임하면 이제 뭐 그런 데 해요. 자회사 가서
저 고객님 이자 안 내셨습니다. 그런 거 해요. 아니면 감사 같은 거. 그러니까 총명팀 하면 할 거 없습니다. 아니면 제2의 취업 뭐 친구 회사에 가서 중소기업에 가서 한 150만 원 받고 그거 없어요. 안 줍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들이요. 근데 다행히 나는 그렇게 학교 운이 없어가지고 또 공부도 안 했어요. 대학교 때 방황하는 바람에 영어에 빠질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영어 전문가의 길로 와서 지금 더 바빠. 뭐 내가 스케줄을 만들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역경 속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든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배운 게 있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야. 근데 내가 이걸 깨달은 게 행동으로 옮긴 게 오래됐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선배로부터 야 곽용일이는 말이야 생각나면 실천하는 놈이야 그러더라고. 내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래요? 너는 무슨 그냥 바로 전화하잖아. 응? 조금 그런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주변에서 나한테 부럽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야 곽용일이는 말이야 아 난 곽용일이의 저런 저 추진력은 좀 부러워. 근데 남편이 내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가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생각나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미루고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실천해버려요. 내 에너지가 있는 한.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그 정서를 따르니까 24시간 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해야지는 못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일단 24시간 내 시작해봐. 뭐 동네 학원을 가든지, 문화센터 등록을 하든지, 뭐 전화영어 걸어가지고